대단합니다. 대단해. 이경철 선수 이제 또 방금 또 멋지게 마무리를 해주고 지금도 또 옆에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시고 아직도 숨소리가 옆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많은 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것 때문에 더 힘나게 더 집중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오늘 너무나 마지막 마무리 잘 던져줬죠? 우리 문경찬 선수 큰 목소리로 다섯 번만 외쳐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문경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따봉 하나, 둘, 셋! 따봉! 네. 이렇게 팬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의 목소리 들으시면 좀 어떠신가요? 되게 감동스럽죠.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고 그래서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문경찬 선수 11세이브예요. 네. 그 꾸준함, 그 비결 뭐예요 도대체? 아, 저쪽에서 잘생김이라고. 네. 우리 문경찬 선수가 생각하는 그 꾸준함의 비결 뭔가요? 팬들의 한결같은 응원? 아, 준비했어요 맞죠? 팬들의 한결같은 응원. 네,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말 시리즈를 맞이해서 많은 팬 여러분들 찾아주셨는데 정말 아이돌처럼 생긴 우리 문경찬 선수가 요즘 유행하는 승호라트 보내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면서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문경찬 선수였습니다. 다 함께 문경찬.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왜 유민상 선수를 좀 보고 싶어 했냐면 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아TV에서 또 MC로 또 멋지게 또 활약을 해주고 계세요. 네,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기아타이거즈 유튜브에서 MC를 맡고 있는 유민상을 합니다. 아, 너무 벌써부터 네, 이 행복 바이러스가 뿜뿜 퍼져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3타수 2안타 2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1군으로 합류하고 나서부터 4경기 연속 안타를 치고 있어요. 네, 그 비결 뭔가요? 제가 뭐 내려가서 준비해야 했던 게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것도 있고 또 박흥식 감독님께서 저를 믿고 기용해 주시니까 거기에 제가 더 집중해서 감독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짜여지 듯한 이런 멘트 좋아요. 마지막 타석에 한 번 더 나와서 3안타를 좀 노려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타이거즈의 꽃 이동호 선수가 나왔는데 그때는 좀 기분이 어땠어요? 뭐 제가 뭐 욕심이 없다면은 뭐 거짓말인데 그래도 그 제 자리에 범우 형이 대신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는 뭐 만족합니다. 아, 우리 또 유민상 선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 후반기가 시작이 될 텐데 목표가 있다면 유민상 선수의 목표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솔직히 작년보다는 올해 기회가 좀 빨리 온 편인데 그만큼 제가 잘해서 저도 좋은 성적을 내고 팀도 좋은 성적을 내서 가을 야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요즘에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삼행시를 해서 그 뒤로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유민상 선수도 한번 삼행시 한번 시켜볼까요? 유민상으로 삼행시 하나 둘 셋 유민상과 함께라면 유민상과 함께라면 하나 둘 셋 민상이와 함께라면 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마지막 상이 남아있잖아요. 하나 둘 셋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함께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계속 이기고 올라갈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또 처음으로 순당당 올라왔기 때문에 머리로 하트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유민성 선수였습니다.